겨울의 메카 여기는 바로 무주입니다. 제가 오늘요 겨울 스포츠가 어떤 건지 제가 확실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야, 뭐 대단한 거 타시나 했더니 이게 최고죠. 예, 상쾌하지만 무서웠습니다. 하얀 눈처럼 깨끗한 고향, 오늘은 전북 무주로 떠나봅니다. 첫 여정은 무주의 명산으로 손꼽히는 곳이죠. 덕유산입니다. 곤돌라를 타고 가면 빠르게 정상에 오를 수 있는데요. 정상은 눈이 좀 보이나요? 궁금하시죠? 곤돌라를 탑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하얀 눈꽃 세상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 겨울하면 또 이 무주의 덕유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곤돌라를 타고 덕유산 정상까지 올라갑니다. 거기 올라가면요 정말 너무너무 이쁜 풍경이 쫙 펼쳐진다고 합니다. 궁금하시죠? 아, 나보다 이쁠까? 네? 덕이 많고 넉넉한 산이라 해서 이름 붙여진 덕유산. 넉넉한 품을 지닌 만큼 아름다운 자연과 풍광을 성사하는데요. 사계절 중에서도 특히 겨울에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와, 우와. 여기 진짜 딴 세상 같군.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 딴 세상이에요, 딴 세상. 우와. 저보다 더 이쁩니다. 우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어. 멋있네요. 이야, 설국. 겨울 덕유산은 온통 하얀색으로 물들었는데요. 그 어떤 꽃보다 화려한 눈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아 정말 이거 오래간만에 아 눈을 맞아보는 것 같은데 기분이 상쾌합니다. 오랜 눈이 귀해서. 예. 곤돌라에서 내려 3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면요 덕유산의 최고봉 향적봉에 도착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에 추위도 싹 잊었습니다. 겨울에만 만날 수 있는 하얀 서리꽃 삼고대를 보려는 등산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아, 덕유산은 겨울이 더 멋진 산인 것 같아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 전부 다 미소를 띄우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거 보니까 제 마음도 더 즐겁게 행복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깨끗하고 눈부신 눈을 보니까 올해 한 해 진짜 눈부시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눈처럼 깨끗하게 살고 싶어요. 예. 보기만 해도 마음이 맑아지는 덕유산의 하얀 눈꽃 세상을 뒤로하고 다음 장소로 발길을 옮겨봅니다. 덕유산 건너에 있는 적상산에 비밀의 동굴이 있다고 해서 찾아가 봤는데요. 아기자기하게 꾸며진 동굴의 정체는 바로 향긋한 와인이 가득한 와인 동굴입니다. 이곳에서 따끈따끈한 조격을 즐길 수 있는데요. 너무하고 좋네. 이게 다가 아니에요. 와인을 넣으셔야 돼요. 이거 아 조격할 때 와인이에요? 네, 이게 뭐 잠깐. 근데 이따가 와인에 조격까지 하는 거예요? 이 기한을 여기다가 드셨겠다. 그렇죠. 그냥 한 모금 마시면 아니요, 아니요. 이거는 조격하는 거예요. 드시면 안 돼요. 아, 조격할 때 넣는다고요? 예, 예. 그 단계라 이거는 조격밖에 할 수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아, 진짜 아까운데. 안 돼요. 먹는 게 아니었군요. 예, 제 발이 호강을 합니다. 또 와인을 탐으로써 피부를 자극을 시켜서 발이 시원하고 가볍게 만들어져 피로를 풀어줘요. 이게 유효 기간이 지나면 네. 거의 뭐 한 달 반 정도 지나면 그게 산패가 되기 때문에 못 먹거든요. 그럼 그걸 버리지 마시고 좌욕이나 조격할 때 이렇게 탔으시면 훨씬 더 몸에 유익한 꼭 기억하세요. 여행의 피로가 한 방에 쫙 풀는 거고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와인 조격부터 시음까지 동굴 안에서 체험이 가능한데요. 이곳의 와인은 포도가 아닌 머루로 만든 것이 특징이랍니다. 아 와인 맛네. 머루 와인 맛은 어떨지 궁금하더라고요. 무슨 불이 차 드시듯이. 아, 와인은 저렇게 먹어줘야 됩니다. 굉장히 부드럽고 네. 향이
진짜 좋네요. 그렇습니다. 무주에서 전국 생산량의 75%를 차지하는 머루를 생산하기 때문에 머루 와인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 머루의 진한 무주에 맛이 있나 봐요. 머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머루로 와인을 만든다고요. 무주 특산물 머루로 만든 향긋한 와인, 이곳에서 꼭 맛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자연이 살아있는 금강으로 가봅니다. 생명의 젖줄이라 불릴 만큼 투명하고 맑은 물을 자랑하는 금강. 이곳에서 작은 나무배를 띄고 민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를 발견했습니다. 아유, 아유, 아이고, 아유, 주무세요. 우와, 진짜 물고기 엄청 잡혔네. 지금 이거 뭐 먹어 잡힌 거예요, 이게? 지금 이건 붕어. 붕어. 피레미. 피레미하고. 이제 봄부터 시작하면은 쏘가리 같은 거. 쏘가리. 네. 오. 아, 그 붕어 이건 어떻게 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건? 붕어는 이제 찜으로. 찜. 네. 붕어 찜. 네. 그리고 요 쪼매나 이거 피레미들은 어떻게? 피레미들은 이제 어죽. 어죽이나 조림. 어죽이요? 이야, 더 궁금해지네, 어죽 맛이. 저쪽 다리 쪽 넘어가시면 네. 어죽집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거기 가서 잡수시면 돼요. 아, 금강에서 잡은 민물고기로 만든 오죽. 아, 이거 안 먹고 가면 섭섭하겠죠? 아, 여기 저 셰프님이시군요. 아니, 근데 무주는 왜 오죽이 유명한 거예요? 예전에 못 먹고 살던 시절에 물고기가 여기 물이 맑으니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물고기를 잡아서 체에 걸러서 쌀도 넣고 수제비도 넣고 국수도 넣고 야채 넣고 이렇게 끓여서 먹다 보니까 그게 유래가 돼서 아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오죽은 보면 그냥 우리 옛날의 추억이 맛이겠네요. 그렇죠. 그죠? 향토. 향토지. 그 옛날 오랜 시절부터 무주에서 먹어왔다는 오죽. 자, 먼저 민물고기를 뼈째 삶아 살만 골라내주고요. 다음 생선을 넣고 푹 끓여낸 육수에 쌀과 수제비, 채소를 넣고 고추장을 풀어 얼큰하게 끓여주면 부드럽고 감칠맛이 살아있는 어죽이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에 빙어를 프라이팬에 동그랗게 담아 기름에 튀겨낸 도리뱅뱅까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어. 어죽하네요. 어죽 탐나는데요. 정성 가득 담아 끓여낸 어죽, 그 맛 어떨까요? 아, 이게 감칠맛이 나네요, 이게. 맛있어요? 네. 어죽이 얼큰하면서 부드러운 것이 속풀이 아주 제격입니다. 다음에는 도리도리 뱅뱅. 예. 이거를 이렇게 깻잎하고 부추하고 깻잎 네. 이렇게 하고 부추 넣고 네. 딱 생김새가 멸치네. 네. 그 비법을 맞춰 보겠습니다. 자, 알려주신 방법대로 도리뱅뱅도 맛을 봤는데요. 반하셨네요. 예술이네, 식감이. 옆에 머루 와인 있었어야 되나? 안녕하세요. 아, 인도의 먹방 시간입니다. 한번 보세요. 새로운 각도네. 짠, 짠. 맛있겠죠. 먹고 시작합니다. 아, 얼마나 맛있던지요. 말하는 것도 있고 그 맛을 푹 빠져버렸어요. 말을 못할 정도로 시간이 아까워. 그냥 먹어도 계속이요. 이거 이게 리듬 깨지면 안 돼요, 이게. 안 끊기게. 정성스레 끓여낸 부드러운 어죽, 무주에서 꼭 맛보고 가세요. 자, 다음은 언제 가도 푸근한 정이 느껴지는 곳이죠. 시장으로 가봅니다. 이날은 오울장이 들어섰는데요. 다양한 먹거리 중에서도 아이고. 이 달콤한 호떡이 제 발을 탁 잡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잘 지나가길래 아이고 감사하다 했구만. 호떡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식물이 너무 맛있네요.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듣고 싶은 소리 들으시네요. 아, 이놈의 인물 때문에 참. 우리 어머니처럼 담백해. 아, 근데 어머니 역시 시장에서 이 호떡 먹는 게 진짜 맛있네. 네. 시장 구경을 하던 그때 어디선가 의문의 소리가 들려왔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거 대장간이에요? 네. 오, 바로 지금은 보기 힘든 오래된 대장간입니다. 장날이면 쇠를 두드리는 소리로 가는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당기는 곳이었죠. 야, 대장간의 부지런함이 빼곡하게 들어선 곳곳엔 그동안의 세월 역시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그때는 풀무에서 풀무. 예, 이렇게 바람으로 이렇게. 예. 근데 그거 이제 처음에 시작. 아, 처음에 하셨던 게 이거네. 바람으로 불을 이렇게. 그거 이제 하다가 한 옛날 한식 그 한옥 우리 있잖아요. 그 돌쪽도 밟았어요. 아, 첫 작품은 이제 그 돌쪽. 아, 돌쪽. 네, 돌쪽. 아, 자치기 하시죠, 자치기. 예. 자치기 할 줄. 그리고 그 나무 자치기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아버님의 노하우로. 자, 50년 경력의 대장장이가 만드는 자치기. 아, 근데 우리 아버님 정말 순식간에 뚝딱 하고 만들어 버리시더라고요. 이것도 만드시네요. 장면이네. 와, 야, 이거는 진짜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자치기네요. 그죠? 어, 긴장해. 이거 지금 몇십 년 만에 해보는 거라. 아, 추억의 자치기. 아, 아직까지 실력이 녹슬지 않았더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렇지, 아, 좀 아웃되고. 너무 이 선물 감사합니다. 제가 평생 간직하겠습니다. 예, 예. 하여튼 건강하시고, 예. 이 아름다운 대장간 오래오래 동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건강하시고, 아버님. 예. 손이 너무 따뜻하시네. 깨끗한 자연 덕에 유난히 파란 무주의 하늘. 와, 아, 이 전망대에 올랐으니까요 무주가 한눈에 다 들어오네요. 아름다운 무주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을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눈꽃 세상 무주에서 아름다운 풍경도 보고 아름다운 사람들도 만나고 아름다운 추억도 만들고 정말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속에 하얀 눈꽃이 피었습니다. 너무너무 행복한 여행이었습니다. 겨울이 오면 더욱 아름다운 곳, 이번 겨울 자연이 살아 숨쉬는 전북 무주로 떠나보시면 어떨까 합니다.